시트에서 손톱에 딱 붙이고 다니는 금색 이런 것도 프린팅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 로그인 그냥 얘도 필름인데 조금 도톰하게 올리려고 했더니 얼추 잉코코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올! 여기는 혜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네일 프린터 리뷰 몇 년 전에 했던 거 있었죠? 요거는 100만 원이 넘고 김치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투 네일은 중국산이었다는 거. 그런데 짜잔! 휴대할 수 있는 네일 스티커 프린터를 구했는데요. 국산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명은 네일팝이라고 하고요. 공홈에서 뭐 이것저것 세트가 있는데 저는 가장 풀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걸 샀을 때 179,9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설 연휴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배송은 조금 느렸던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어봅시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미니 램프를 하나 주네요. 이거는 요 네일팝에서 나오는 탑젤인가 봅니다. 네일아트 완성하고 나서 붙이는 탑젤처럼 쓸 수 있는 스티커 같습니다. 우리 네일 스티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오므라처럼 그 스티커 자체를 구워서 구우면 단단해지는 네일 스티커가 있겠고 핫도핫도처럼 그냥 붙이면 되는 구울 필요 없는 그런 스티커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는 어떤 타입인지 모르고 그냥 사봤습니다. CES 이제 전 세계의 가전 박람회 2020년 CES에서 뭔가 이노베이션 어워즈 뭐 이런 걸 받았나 봅니다. 얘를 사용할 때는 어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약간의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촬영 직전에 개봉을 하려면서 딱 봤는데 왜 여기 스티커가 세 겹이 붙어 있는 걸까? 이게 단순한 검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설마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스티커가 붙었던 자국이 있고 그거랑 좀 비껴서 개봉 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이건 뭘까 싶기도 한데 여튼 열어봅시다. 뾰로로로롱. 이게 카트리지 박스 매뉴얼부. 오, USB 케이블은 C타입으로. 그렇지, 요즘 세상에. 아, 얘가 본품이군요. 이거 약간 포포 휴대용 포토 프린터 있죠? 딱 크기는 퍼포보다 조금 더 크고 모양 자체가 클러치백 느낌이죠. 아마도 이쪽으로 이제 네일 스티커가 징 하고 나오는 것 같고 요 꽁지는 슬라이드 투 오픈이라고 돼 있네. 요렇게 해서 용지를 넣으면은 옆으로 출력이 된다 요런 건 것 같아요. 기계 자체는 메이드 인 비엣남. 요것도 스티커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는데 밑에 두 개는 잘려 있어. 새 제품 맞나? 매뉴얼 북, 프린팅 용지, 조그만한 네일 파일, 알콜 수압, 반대쪽에는 전원 버튼과 충전 단자가 있는데 얘를 3초 동안 누르면 켜진다고 했거든요. 어, 켜졌다. 자, 요거 디자인을 넣기 전에 일단 카트리지를 삽입해야겠군요. 요렇게 넣는 것 같군요. 딸깍. 이제 본격 어플에서 디자인을 프린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네일 아티스트들이 올린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디자인도 있나 보네요. 금색 이런 것도 프린팅이 가능하단 말이야?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을? 요거 한번 사용해보기. 아, 로그인. 그래, 요거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아하! 네일 아티스트들이 올린 디자인을 내 느낌에 맞춰서 조금씩 또 편집을 할 수가 있군요. 스킨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 손의 느낌이랑 맞춰봐라. 프린트 방향은 내 큐티클 모양 따라서 요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뿅! 올! 아,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프린트가 되나봐요. 재밌다. 마젠타 올라갔고 실버가 나와? 골드! 아, 보통 인쇄할 때는 CMYK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인쇄가 되는데 얘네는 네일아트용 프린터다 보니까 골드랑 실버까지 다 났나 보네요. 그러는 사이에 인쇄가 다 완료됐습니다. 어머 진짜 골드야, 반짝여. 골드를 노란색이나 뭐 갈색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반짝이는 입자들을 넣어준 거면은 네일아트 같지. 그런데 약간 요 원 컬러 부분 있죠? 요런 데는 프린터 줄 자국 같은 게 살짝 남은 느낌도 듭니다. 또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핫도핫도나 오호라 요런 것만 해도 이렇게 한 상자 사면 10가지 크기 이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 손톱에 맞는 거를 골라 쓰는데 얘는 8가지밖에 크기 선택지가 없다. 그것도 다 정해져 있다. 제 손 자체가 손톱이 조그맣게 생긴 것도 있긴 한데 너무 큰 사이즈들만 있는 게 아닐까. 프린트한 네일팝 요걸로다가 네일아트 시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형이 이중으로 돼 있네요. 본격 네일아트 주변에 있는 여기에도 다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뜯어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로군요. 이 필름지 자체가 그 인코코 네일 스티커처럼 이렇게 텐션감이랄까 좀 늘어납니다. 손톱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기 쉽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겉에 칼선 부분을 뜯어내니까 사이즈가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 네일은 손톱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쭉 끌어당겨가지고 손톱 안쪽으로 쑤셔넣고 손톱의 양쪽 끝까지 다 커버를 해주지는 못하네요. 일단 요거는 뜯어냅시다. 뜯어낼 때 손톱 손상이 상당히 있다. 아, 요거는 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얼추 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필름지는 잘라내고 같이 온 네일 파일로 끝부분 갈아내면 얼추 인코코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네일 스티커 뗄 때 제 손톱이 손상되지 않도록 요 키로프 베이스를 일단 다른 손톱에는 좀 발라놨습니다. 요거 스마일을 가운데 손가락에 붙여볼게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센터를 잘 못 맞췄던 것 같은데 이번엔 딱 내가 보고 가운데 잘 맞춰서 네일아트 스티커 이런 걸 붙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 사이드 부분이 뜬다는 거잖아요. 손톱은 곡면인데 네일아트 스티커들은 다 평면이니까 늘어나도록 만들어 놨다고는 해도 네일의 곡면을 잘 맞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두께감은 핫도핫도 같은 것보다는 얘가 더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탑젤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요게 있었지. 얘는 5호라 정도의 크기 바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잘 모으고 한번 구워볼게요. 어라? 구웠는데 뭐 별로 딱딱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얘도 필름인데 왜 UV 차단 파우치에 들어있던 것이지? 근데 얘가 이렇게 손톱 끝부분에서 되게 잘 갈려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진짜 빨리 끝나겠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업로드 요걸로 한번 해볼까? 나의 최애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요런 얼굴들을 프린트해서 손톱에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게 가능할지. 이렇게 갤러리를 읽어오는데 오래 걸리지? 이 어플상에서 내 사진을 업로드해가지고 내 손톱에 받고 다닐 수 있나 싶었더니 여길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한로딩이 됩니다. 여러 번 다른 각도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서 기본으로 있는 디자인만 몇 개를 더 뽑아볼게요. 이런 모노톤이면은 멋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옐로우 색 색깔별로 인쇄가 되고 있죠? 코팅! 오!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프린트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한 선 요런 아트는 프린트해서밖에 즐길 수 없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붙여볼게요. 두 가지 손톱에다가 요런 모노톤 디자인 붙여봤고요. 단색 컬러도 한 대만 있으면은 굳이 매니큐어 따로 안 사도 굳이 이렇게 한 상자씩 안 사도 다 갖고 있는 셈이 될 수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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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나와라 베이지! 오! 베이지색이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아... 얘의 베이지 색감과 얘의 베이지 색감이 같지 않아. 똑같은 원톤 베이지는 아니다. 프린트 했을 때 원 컬러로 하는 게 어설프게 나오는 것 같다. 요거 프린트한 베이지색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검지 손톱은 다른 손톱보다 조금 더 커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필름이 우는 현상이 좀 더 많이 생기네. 요런 거는 원래 기존의 스티커 타입 젤네일에도 다 있었던 단점인데 얘는 그 단점들을 다 똑같이 안고 간다 인 거죠. 마지막으로 네일팝 살 때 같이 온 탑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붙이는 타입 네일 할 때는 점도가 있는 탑젤을 써가지고 요런 사이드의 단차 같은 거를 좀 더 도톰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꽤 묽어서 초보자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좀 흐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살에 조금 도톰하게 올리려고 했더니 와 이거는 너무 흘렀다. 경화열 장난 아님. 와 보통 이렇게 스티커를 중간에 한 겹 끼고 있으면은 경화열이 조금 덜하게 느껴지는데 와 이거는 장난 아니다. 이 탑젤은 제가 원래 쓰던 걸로 쓰겠습니다.
약 18만원짜리 휴대용 네일 스티커 프린터. 제가 생각한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스티커형 네일 요런 애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 곡진 손톱에는 좀 더 이렇게 우는 점, 스티커를 붙인 사이드가 조금 뜬다. 내 손톱에 꽉 차게 딱 맞는 크기로 붙여야 더욱더 자연스럽고 젤네일 샵에서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일 텐데, 인코코 핫도핫도 요런 애들에 비해서 손톱 크기 선택지가 너무 적다. 물론 요것도 제작사에서는 꽤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를 프린트는 해줄 테니 네 손톱에 맞춰서 잘랐어라 이러면 또 화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금형에 맞춰 놓은 것이겠지만, 일단 제 손톱에는 딱 맞는 크기를 찾기엔 조금 어려웠다. 양손을 전부 다 네일팝으로 하고 싶으면은 최소 2장 이상을 프린트해야 되는데, 프린트 용지가 10장에 16,900원인 걸 생각해보면은 양손 할 때 최소 3,200원 이상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트에 같이 들어있던 투명 젤 커버는 이 동봉된 UV 램프로도 붙여봤는데 딱히 굳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 원컬러를 프린트할 때 완전히 균일한 색으로 프린트 안 한 것처럼 나오지는 않았다. 네일팝의 장점이라면, 제가 써봤던 내 손톱에다가 인쇄해주는 그런 기계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했다. 내가 원하는 사진 같은 거를 프린트해서 손톱에다가 붙이고 다닐 수 있다 라는 걸 장점으로 꼽고 싶었지만은 어플의 버그인지 뭔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